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제 이름은 바로 진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포켓몬스터 새로운 신 버전을 갖고 왔습니다. 픽셀몬 제작자들이 다시 만든 시리즈, 바로 포켓몬 리포지, 일명 픽셀몬 리포지드인데요. 버전은 1.1, 2.2 버전부터 가능하고요. 오늘 제가 이 새로운 픽셀몬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추가되었어요. 진짜 대박입니다. 그냥 대박도 아니에요. 그냥 개꿀이에요. 자, 그럼 한번 바로 보시죠. 어떤 것이 추가되었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설의 포켓몬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추가된 전설의 포켓몬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무엇이 리모델링 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바로 도가스와 도도가스의 리모델링입니다. 도가스와 도도가스 리모델링의 모습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도가스 모습인데요. 예전 버전과 달린 굉장히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축소, 와우. 그 만화에서 보면 도가스와 도도가스가 이렇게 그 이제 로켓단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도가스와 도도가스를 굉장히 똑같이 표현을 잘했습니다. 야, 일단 도가스의 리모델링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도가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도가스의 새로운 모습! 크, 와우, 진입니다. 오, 굉장히 진짜 갈수록 이게 너무 발전하니까 이제 이게 마크 같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냥 포켓몬이야, 픽셀몬. 새로운 게임 하나가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해서 도가스와 도도가스였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들 발렌타인 버전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2월 달에만 볼 수 있는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도가스와 도도가스 발렌타인 버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여러분들 게임에서는 지금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업데이트 됐다는 소식에 있는 사진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도가스와 도도가스의 모습이 하트 모양이 돼있죠,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귀엽게 얼굴에 홍조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렌타인 폼이라는 도도가스와 도가스의 새로운 버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또 다른 포켓몬 한번 보시죠. 자, 잘 보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또 폼이 바뀐 게 있는데요. 자, 바로 사철록과 발화철록의 폼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사철록과 발화철록 제가 이게 PC에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사철록과 발화철록이 있는데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일단 봄의 사철록과 발화철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봄 버전의 사철록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요, 사철록과 발화철록이 일정한 모습으로만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요, 사철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버전이 추가되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봄 버전의 사철록입니다. 분홍 색깔입니다. 이제 뭔가 그 벚꽃, 벚꽃의 의미로 만든 색깔 같아요. 벚꽃이 이제 봄에 피잖아요. 아주 이쁘게 피는데 그것처럼 벚꽃의 색깔을 넣은 것 같아요. 봄이라서 그런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화철록은요, 이제 봄의 버전 발화철록인데요. 이제 발화철록도 머리 위에 보시면은 벚꽃같이 이쁜 꽃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한번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 여름입니다. 여름의 사철록이고요. 초록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의 사철록은 초록 색깔 모습의 포켓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버전의 사철록이 진화했을 때 어떤 모습이냐. 아까는 벚꽃처럼 표현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뭔가 나무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철록의 가을 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제가 주황 색깔 개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이쁩니다. 제가 이제 생존기 때 무조건 잡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친구예요. 카와이네! 이제 이게 가을 버전의 사철록이고요. 주황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낙엽을 표현한 것 같아요. 낙엽을 표현한 것 같고요. 낙엽 색깔을. 이제 사철록의 가을 버전이 진화했을 때 바로 철록의 모습은, 와우. 오, 괜찮은데, 이거?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거 좀 이뻐요.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뭔가 세련됐어. 이렇게 머리 색깔도 살짝 멋있고, 오, 멋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버전입니다. 겨울 버전의 사철러 마지막 폼입니다. 톡! 굉장히 뭔가, 색이 뭔가 탈색했다 해야 되나? 허리가 아파서요? 탈색한 것처럼, 사철록이 되어 있습니다. 탈색한 사철록. 이거 발음이 어려워. 사철록. 천천히 해야 돼. 사철록이고요. 자, 이제 겨울 버전의 사철록이 진화했을 때, 바라철록의 모습은, 이렇게, 눈에 뒤집어 쓴 것처럼, 발도 그렇고, 목, 이게, 뿔도 그렇고, 뭔가 눈에 뒤집어 쓴 모습처럼, 변신을 합니다. 겨울 버전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버전의 사철록과 바라철록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다음 포켓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된 포켓몬을 또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멋있게 바뀐 포켓몬 리모델링 두 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리자몽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포켓몬 중 하나인데요. 리자몽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자, 한번 바로 보시죠. 속. 개멋있죠? 아, 진짜 지린다. 그럼 이게 리자몽이지. 이런 식으로 리자몽의 얼굴의 모습이 좀 바뀌었고요. 몸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제 전버전을 하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리자몽이 리모델링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로치 리자몽 한번 볼까요? 색깔이 굉장히 이쁘네요.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이로치 리자몽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리자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버전이죠. 좀비 버전의 리자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와, 근데 이거, 와, 눈이 개멋있어졌어. 와, 좀비와 리자몽. 와, 불꽃까지 아주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갈수록 픽셀몬 할 맛이 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자몽의 새로운 모습이었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전 모습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바뀐 건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9버전의 리자몽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리본이라고 써있는 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리자몽이 새로운 버전의 리자몽입니다. 딱 봐도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 포켓몬은요, 바로 조라크입니다! 하오! 조라크, 와! 와! 야,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허리를 아주 빳빳이 폈는데! 이야! 이렇게 조라크도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모습이. 이야, 진짜 멋있어졌죠? 자, 그 다음에 조라크 이로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조그마다. 크기 좀 키울까요? 매우 작음이래. 와! 개간지나는데? 내가 조로아크 이로치 또 처음 보는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야, 이런 식으로 조로아크 이로치까지, 모습이 잘 바뀌었습니다. 자, 대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크아! 저한테는 먹여봐! 지가르데! 입니다. 이야, 드디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진짜, 너무 멋있네요. 이거 봐, 나중에 변신하잖아. 그것도 빨리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이거밖에 추가가 안 돼서 좀 아쉽지만, 지가르데 이렇게 해도 추가된 게 어디니까. 자, 지가르데의 특성 한번 볼까요? 어디 볼까? 그 드래곤과 땅. 와우. 어우, 완벽해. 그 다음에 지가르데의 이로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빨리 변신하는 거 모습 보고 싶다. 진짜 너무 기대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픽셀몬 새롭게 업데이트된 버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설명란에 포켓몬스터 픽셀몬 새로운 버전 다운로드 주소 남길 거니까요. 직접 가셔서 다운받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